안녕하세요. 우아꽃이 피었습니다. 우리 베스트 쇼호스트 이처럼 원래 이미정을 가르친 네. 건데 네, 이미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원래 좀 약간 네. 소개를 약간 이색적으로 해주고 싶었어요. 이색적으로 어떻게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? 원래는 이제 시세계대 외세계대 이거 코스였는데 오늘은 약간 네. 베스트 쇼호스트 이미정 씨와 함께하는 이처럼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왠지 혼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베스트 쇼호스트 하고 가만히 있었어. 나 그 눈빛을 읽어가지고 웃겼어. 혼날까봐 누가 보면 내가 몇 개 혼날 줄 알겠어. 그러니까. 진짜 근데 혼나진 않아요. 혼나진 않고요. 그냥 집합. 아까 은미랑 네. 오드리 쇼호스트랑 둘이서 집합 한번 했어요. 이렇게. 네, 저 여기 앞에서 건물 앞에서 잠깐 모였죠. 네. 저희 또 웃음도순 식사도 잘하고 네. 또 이제 나른한 시간에 또 찾아뵙네요. 그쵸.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을 드시고 조금 오후 업무에 바쁜 마무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. 지쳐있는 시간일 텐데 저희가 지친 몸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옮기다니는 차 준비했는데요. 세상에나. 전통차죠. 전통차입니다. 네. 전통 방식 그대로로 차를 다려는 건데 저희가 뭐 전통 방식 그대로 집에서 해먹으면 너무 좋죠. 너무 그치. 좋은데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술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. 정말 한 달 정성스레 딸이 이 차를 여러분들께 한 포씩 포장해서 오늘 드리고 있으니까요. 가격도 너무 좋고요. 구성도 너무 좋고요. 무엇보다 여러분들 종류별로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. 네. 정말 10년 2003년부터 시작해서요. 그렇죠. 옹기만 전통 옹기만 한 10년째 다룬 우리 옹기나린에서 네. 네.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환절기 때문에 또 챙기셔야 되거든요. 네. 건강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그럼요. 환절기 진짜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고요. 저 여기 멍든 거 봐요. 왜 멍들었어? 누가 때렸어?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마사지 받았다가 멍이 들었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피로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건강 음료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건강을 챙겨주신다면 훨씬 더 면역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그 건강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요. 네. 오늘 사실 이제는 환절기라서도 챙겨야 되지만 더위에도 지치고요. 그렇죠. 엉덩이도 지치고요. 사람도 네. 지칩니다. 진짜 힘들어요. 그럼요. 정말. 근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차를 또 준비한 이유가 명절 있죠? 민족 대명절. 네, 민족 대명절. 지금 옆에 보시면 저희가 또 박스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요거 정말 예쁘게 포장해드려요. 그렇죠? 포장이 오늘 또 깔랍니다. 그렇죠? 여기 한번 색상부터가 이미 저희가 3단 3단 포장했거든요. 3단 포장? 3단 포장. 네. 우리 일단 핸들 박스 있어요. 네. 이렇게 선물로 딱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? 그렇죠. 얘는 이제 수정관. 네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생기차. 네. 색깔 너무 예쁘다. 색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? 저는 파랑. 저는 레드, 쌍화차. 네. 저는, 그 다음 마지막, 우리, 제호차까지. 네. 이렇게 핸들박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. 핸들박스를 오픈하시면요. 이렇게, 하나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짜잔. 짜잔. 요런, 네. 그 안에 미들박스가 들어있어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들어있는데, 제가 왜 이걸 보여줬지? 이거 너무 귀여워. 귀엽죠? 정말 전통 방식 그대로 했다는 게 그 케이스에서 느껴지고요. 지금 보시면은, 네, 이렇게 세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한 박스에 10포씩 들어가 있어서요. 100ml짜리가 총 30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네.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죠? 네. 앞에, 우리,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궁금하시죠? 여기 안에, 우리 옹기다리 차 내용이 있고요. 박스에서 들어있고요. 이쁘다. 그렇죠. 지금 보시면은 포장도 3중 포장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하시기에 딱 봤을 때 정말 누군가가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겠구나 라고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김회장님 무궁화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. 구분할 수 있게? 그렇네요. 뭔가 더 많이 받는 느낌이 드네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받았어. 네. 저거 2만원이면 사는데 레스고님께서 네. 레스고님께서 네, 저희 지금 이 가격도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. 진짜 착해요. 사실 그냥 차면은 저희가 그 가격이면 좋기도 하겠어요 하는데 근데 저희가 전통 방식 그대로로 다린 거기 때문에 시중에 뭐 티베트나 이런 거랑은 좀 비교를 거부합니다. 거부합니다. 그렇죠. 우리 왜 커피에도 종류가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냥 이게 그냥 커피라면 그렇죠. 이게 그냥 커피라면 저희는 핸드드립 커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